맞추셨죠? 유후! 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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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 좋다, 좋다. 좋네요. 오, 난 좋아. 모범생 스타일 아니에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시크한 룩. 사이하이. 아시죠? 무릎 윗선으로 오는 부츠를 저희가 사이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바퀴 쫙 돌아주세요. 어때요? 예쁘지, 예쁘지, 자기야. 편하지? 이거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정장스러운 룩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놈의 부위, 부위 좀 하지 마. 아버지 고정하셔요. 아버님이 지금 최대한 흥분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네네. 독립투사 룩이에요. 어? 약간 이런. 자, 여기에 그러면은 뭐, 수류탄, 뭐, 어? 뭐, 도시락 깡통, 뭐, 이런 거, 여기 반찬통 이렇게 자, 넣었다고 치고, 그렇게 다 장착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 수트 입는 걸로. 살짝 아쉬운 거는 안에 이너를 뺐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꽉 꼈죠? 아니요, 제가 뺄게요. 기절하겠다. 네. 바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사이즈를, 정확한 사이즈를 항상 알려달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거짓말 해봐야 본인이 고생하니까. 근데, 사기 치셨어요, 저한테. 30이라고. 30이라고 사기 치셔가지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약간 롱 셔츠들 있잖아요. 롱 셔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빼서 입고, 바지 길이도 요거보다는 한 단 더 짧게 해볼게요. 이크에크 해볼게요. 이크에크. 아니 왜 그런 거 시켜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착해. 아니면 물을 좀 묻혀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물 좀 묻혀볼게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좀 거친 느낌? 약간 바람을 줘서 이렇게 흘러주는 거예요. 자 뭔가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런 데를 세워주고 그러면 나는 그게 예쁘더라고. 사실 남자 룩이 멋을 낼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죠 그죠. 이런 스카프로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카프. 만주 스타일? 웨이터다. 못낸 스님이라니요. 수룩도 굉장히 젠스.